그리고 3X분은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22,800원. 가격 차이가 1,800원이 나지요? 그런데 PV 차이는 많이 나요. PV는요, 11,500 PV예요. 가격 차이는 조금인데, PV 차이는 많이 나서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업을 카슘은 씹어먹는 칼슘이잖아요. 일단 우유에서 추출해낸 칼슘이기 때문에 아주 맛있어요. 꼭 맛있는 사탕 먹는 것 같은 사탕을 깨물어 먹는 것 같은 그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개 먹으면 되는데 막 조금씩 더 먹게 돼요. 맛이 있어서. 잡숴보신 분 있죠? 예. 그리고 스모블 칼슘에는 사중 복합성 기능이 있어요. 사중.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 비타민 K, 이렇게 네 가지 사중의 기능이 있고요. 근데 트리액티브는 칼마디는 여섯 종류예요. 두 개가 더 들어가요. 뭐가 더 들어가냐면은 구리와 망간이 더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6종. 추어블은 4종. 할마디는 6종. 네, 두개더 들어가고요. 비율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추어블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2대1의 비율이 돼야만이 흡수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2대1의 비율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추어블에는 칼슘이 210mg 들어가 있고, 마그네슘은 2대1이니까 105mg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하면은 315mg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하루에 315mg 섭취하게 됩니다. 근데 칼마디를 보면은요, 칼마디도 역시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을 2대1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칼슘을 여기서는, 칼마디에서는 450mg을 만들어줬습니다. 칼슘을. 그러면 마그네슘은 2대1이니까 반으로 잘라줘야죠. 225mg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양을 합하면은 하루에 800mg 정도를 우리가 흡수하게 됩니다. 칼마디는 추어블에 비해서 완전히 두배더 넘게 많이 섭취할 수가 있어요. 추어블은 하루에 두 정을 씹어 먹지만은 칼마디는요, 하루에 세번 먹어요. 한 개씩. 아침, 점심, 저녁. 한 개씩. 그래서 모두 180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2개월 분이에요. 똑같이 2개월, 2개월 분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첫 서두에 추어블은, 칼마디에는 트리,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종류의 칼슘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종류의 칼슘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요, 해조 칼슘, 구연산 칼슘, 유청 칼슘,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칼슘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어블에는 유청 칼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게 서로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은 제품 강의에 앞서서 조금 칼슘에 필요한 골다공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 골감소증.
골 감소증이, 골 감소가 되면 골 다공증으로 되겠죠. 골 다공증이라는 것은 부러지기 전에는 신호가 없어요. 아, 내 몸이 골다공증 되었네?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부러져 봐야, 내 몸이 골다공증이네? 이렇게 우리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인데요. 50대 여성을 생각해 볼 때, 10명 중 8명이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골다공증에 대해서 인식도가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대부분은 별로 관심 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골다공증은 단순히 나이가 먹어가면서 생기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은 나중에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질환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뼈도 약해지게 되는데, 최고의 나이를 80세, 90세 되신 부모님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분들이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엉덩이락도 부러지게 되면 들어 누워 계시게 돼요. 그러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은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하게 되는 확률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셔서 연세가 드셔서 낙상한다는 것은 사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 먹어서 그렇다면 그럼 젊은 여성들은 어떨까요? 젊은 여성들은 다이어트를 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뼈가 건강해지고 20대에 뼈가 차오르게, 29세까지 뼈가 차오르게 되고 뼈가 조밀해지는 그런 나이에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골 다공증이 서서히 생기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고 50대는 또 어떻게 되느냐? 50대 때에는 또 폐경이 되고 나서 또 살이 찌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 살이 찌게 되니까 또안 먹어요. 안 먹는 것을 안 먹기만 하고 운동 잘안 해요. 몸으로 운동으로 좀 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력 운동 좀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안 먹기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좀 곤란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골다공증 환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골다공증이 내가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키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20대 때의 나이 키하고 지금의 현재 내 키하고 센치를 비교해 본다면 4cm 이상 내가 키가 줄어들었다. 이러면은 골다공증이 생기기가 쉽다. 골다공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걸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어쩌다가 다리가 삐끗하다던가 어떻게 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또 걸려서 넘어지게 됐다든가 하면은 손목을 딛게 되잖아요. 그 손목을 디뎠을 때 손목이 골절이 되고 그렇게 되었다면은 내가 넘어져서 이렇게 손목이 골절되었네. 요렇게 하면 생각하면 또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다공증이죠. 뼈가 비어 있으니까는 이렇게 손목이 부러지게 된 거죠. 젊은 사람이 넘어졌다고 손목이 부러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눈치를 얼른 채고 치료를 해야 될 것입니다. 뼛속에 칼슘을 좀 채워줘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칼슘을 많이 먹으면 신장결석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칼슘이 이렇게 밑에 가라앉고 그렇게 되는 것은 무조건 다 결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결석은 사람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칼슘 먹으면은 결석 생긴다. 이렇게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인가 나이 먹은 사람인가에 따라서도 다르게 판단하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칼슘을 먹는다는 것은 그렇게 꼭 결석이 생겨서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되면은 곤란하게 되는 것이죠. 또두 번째 또 질문이 제일 잘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인가 하면은 나는 음식으로 먹을 거야. 어떤 음식 먹을 건데? 나는 사골 잘사 먹어. 나는 뼈를 고아서 먹으면은 될 거야. 나는 뼈를 잘 고아 먹고 있어.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뼛속에요.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뼛속에. 그래가지고 그 미네랄 속에 들어있는 그것을 팍팍 고우잖아요. 몇 번씩.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도 고우는데 굽는 동안에 그 뼛속 안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인산이라든지 또 인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녹아나가지고 칼슘도 녹아나면서 그 인산이 칼슘을 끌어잡아 당겨가지고요.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일반적인 이야기를 우선 서론으로 드려봤고요. 그러면은 오늘의 제품에 대해서 공유함으로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북 8마디. 네, 여기 상품 사진 먼저 보시고요. 네, 넘어가서요. 뼈 건강을 위한 애터미 크리에이티브 8마디만의 체계적인 설계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서두에 말씀드렸죠? 칼슘은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수율이 중요합니다. 함유 성분과 흡수율을 꼭 체크해서 드세요. 그래서 6중 복합 기능성 제품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그네슘, 비타민 D, 또 비타민 K, 구리, 망간. 이렇게 여섯 가지가 크리액티브 8마디에 들어있다. 그리고 다섯 가지 부원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가시오가피, 홍화씨, 토사자, 우슬, 차가버섯. 이렇게 다섯 가지 부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중 칼슘이 복합으로 배합이 되어 있는데요. 해조 칼슘, 구연산 칼슘, 또 유청 칼슘, 세 가지 칼슘. 해조 칼슘은 식물성. 그리고 구연산 칼슘은 구연산 아시죠? 흡수가 소화가 용이하죠. 그리고 유청 칼슘은 동물성이죠. 소의 젖에서 나왔으니까 유청 칼슘. 그래서 우유에서 원심 분리해가지고 뽑아낸 게 칼슘을 뽑아낸 게 유청 칼슘. 네. 그래서 흡수 용이한 이상적인 비율은 칼슘과 마그네가 2대1이다. 네. 그래서 우리 칼마디에는 칼슘이 450, 마그네슘이 225, 이렇게 이상적인 비율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뼈 건강을 위한 철저한 처방이 여섯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육종.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와 비타민 K, 구리, 망간인데요. 조금 더 하나하나 자세하게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하고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혈액 응고에 칼슘이 필요하고요. 골다공증의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칼슘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마그네슘을 볼게요. 마그네슘은 에너지 이용에 필요하고요. 신경과 근육 기능에 유지에 필요하고요. 칼슘이 있으면 꼭 비타민 D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비타민 D는 햇빛 속에서도 비타민 D가 생기지만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한 것이 비타민 D가 있어야 됩니다. 뼈의 형성과 유지에도 비타민 D가 꼭 있어야 되고요.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감소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죠. 비타민 D하고요. 그다음에 비타민제 K는 정상적인 혈액 응고에 필요한데 이것도 뼈의 구성에 필요한 영양분입니다. 구리는 철의 운반과 이용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구리하고 망간을 두 가지를 더 8마디에는 더 들어가 있습니다. 망간도 뼈 형성에 필요하고요.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좀더 칼슘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조 칼슘 어디서 갖고 왔느냐 하면은 아이슬란드에서 채취한 식물성 해조 칼슘을 우리는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식물성 해양 미네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소성 칼슘이고요. 그래서 원재료는 홍조류고 원재료 혁명 이렇고요. 광합성 작용을 하며 바닷속의 미네랄과 영양 성분을 흡수해서 미네랄만을 세포벽에 축적하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연산 칼슘에 대해서는 구연산 칼슘은 구연산 석회라고도 하는데 식품에 강화제, 산도 조절제로 사용하며 구연산은 물에 용해하여 구연산을 물에 용해하여 수산화 칼슘으로 중화 정제하여 침전을 채취 건조하여 제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소화 부담이 적고요. 체내 흡수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청 칼슘. 우유를 원심 분리하여 얻은 유청에서 칼슘 성분만을 분리한 유청 칼슘을 쓰고 있고요. 체내 흡수율이 높다고 합니다. 아주 칼슘 보급에 아주 우수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칼슘이 세 가지인데, 해조 칼슘, 구연산 칼슘, 유청 칼슘. 네, 세 가지. 네. 해조는 식물성, 구연산, 그리고 유청은 동물성. 이렇게 골고루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도 여기 있으니까 또 읽어보고 신체 내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데요. 300종 이상의 효소 체계에 있어 보조 인자로서 작용하며 혐기적, 호기적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마그네슘, ATP 복합체의 일부로서 또는 직접 효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작용을 한다. 마그네슘은 신체 내에 효소 반응에 관여한다는 것이고요. 지방과 단백질과 핵산의 합성, 근육의 수축 등 체내에서 생화학적 혹은 생리적 과정에도
필요한 것이 마그네슘이고요. 하여튼 근육에 필요하고요. 마그네슘은 신경에도 필요하죠. 신경 근육의 세포막 전위의 유지와 신경군 면적 부위에서도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비타민 D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요새 또 보죠.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애터미 칼슘에는 혈중에 칼슘, 우리 몸의 혈중에 혈액 속에 칼슘이 있거든요. 혈중의 칼슘과 이내 수준을 정상 범위로 조절하고요. 또 평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기름진 생선이 좋은 근본이며 달걀부터 간 등의 음식이나 햇빛으로부터 얻을 수 있지만 야외 활동이 적은 현대인들에게는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로 알려져 있는 것이 비타민 D입니다. 네. 칼슘과 비타민 D3는 칼슘과 이내 흡수를 증가시켜 체내의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킴으로써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체내의 칼슘 농도가 부족할 때에는 칼슘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재흡수시켜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D3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칼슘과 마그네슘은 서로 이렇게 잘 흡수되기 위해서 아주 밀접한 관계로서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고 미네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칼슘과 마그네슘이다. 2대 1의 비율이 흡수하기 제일 좋은 비율이다. 다음 장으로요. 비타민 K에 대해서요. 비타민 K는 뼈의 구성에 필요하니까 비타민 K가 들어가야 되겠죠? 뼈에 주로 존재하는 오스티오 칼신 단백질의 합성을 도와주고요. 간의 혈액 응고 인자의 합성에 관여하고요. 네. 그래서 정상적인 혈액 응고를 비타민 K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비타민 K에는 브로콜리, 파슬리, 녹차, 곡류 요소에 비타민 K가 많이 들어가 있나 봐요. 네. 넘겨서 구리와 망간에 대해서요. 구리는 철의 흡수 및 이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구리가 있어야지 철의 흡수가 잘 되나 봅니다. 구리는 철분의 흡수와 이동을 돕고 저장된 철분이 헤모글로빈 합성 장소로 이동하는 데 관여해 헤모글로빈의 합성을 도와줍니다. 구리하고 철분, 비타민 C도 필요한데요. 구리는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막아주고 있어요. 구리가요. 그러네요. 버섯이 있고 바나나가 있고 토마토가 있고 포도가 있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망간에 대해서요. 망간은 골격을 형성해주고 아미노산, 콜레스테롤, 탄수화물 대사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요. 체내 여러 가지 효소 반응에 관여하여 당질 합성, 지질의 과산화 방지, 요소 형성, 반응 촉매, 암모니아 제거 반응 촉진 등의 영향을 줍니다. 이런 작용에 따라 단질, 단백질, 지질 대사에 관여하고 뼈나 연골 조직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망가입니다. 어패류, 땅콩, 또 콩, 이게 뭔가요? 종심류? 종실류. 아, 종실류요. 녹차. 종실류. 종실류. 생각 안 해봤네. 종실류. 네. 이따가 제가 부족한 것좀 보충 설명 좀 해주세요.
그다음 영양 성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칼슘부터 보겠습니다. 칼슘 450mg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64% 정도 들어가게 되면 칼슘을 우리 몸에 잘 하루에 필요한 양이 흡수될 수 있는 그러한 밀리그램수죠. 마그네슘 225, 비타민 D는 15, 비타민 K는 70, 그 다음에 구리는 0.8, 망간은 2.25. 구리는 100%고, 비타민 K도 100%고, 비타민 D는 150%고, 마그네슘은 71%고, 그러네요. 네네. 그 다음에 숫자는 약하니까 넘어갑니다. 요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체내 칼슘 및 비타민 D의 부족과 골다공증의 발병. 그러니까 체내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걸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은 골 소실에 의해 골 생성이 낮아질 때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노화로 인하여 간과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비타민 D를 활성 상태인 1.25, 디히드록시 콜레 칼스페롤, 카시트리올로, 간단하게 카시트리올로. 전하는 기능이 낮아져 뼈를 생성하는데 중요한 칼슘의 장내 흡수가 제한되며 신장에서 칼슘 배설이 증가하게 되면서 골다공증의 발병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은 고령 환자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체내 골밀도는 20대에서 30대 초반에 최고에 달하고 그후 계속 감소하게 됩니다. 20대, 30대 최고조에 달하게 되면은 다이어트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 감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칼슘의 섭취에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키와 몸무게가 많이 증가하는 어린이의 청소년 시기에 칼슘의 섭취가 중요하고요. 또 임신 중에 칼슘과 모유 수유로 소비되는 칼슘의 보충이 필요한 임산부와 수유부가 또 중요한 시기이고요. 골다공증의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중장년, 노년층, 특히 갱년기 여성의 골 소실이 발생하기 시작할 때, 이때 칼슘의 섭취가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림력이 나타나 있네요. 근데 음식으로 한번 살펴보자면은요, 권장되는 음식은 유제품 중에서도 저지방으로 된 거, 시 좋고요. 또 생선, 해조류, 요런, 또 야채나 과일, 녹광색 채소류에도 칼슘이 들어있고요. 피해야 될 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짠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짠 음식은, 물론 혈압에도 안 좋지만은, 뼈에도 안 좋습니다. 탄산음료, 이온음료, 커피도 뼈에 안 좋다고 합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칼슘을 잡아내립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저기 커피 마시면 소변을 가게 되는데 이때 카페인이 칼슘을 잡아당겨서 같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이런 거, 산성식품, 단백질, 과다한 양의 단백질, 산성식품이라 그럴 것 같으면 육고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그런 육고기, 그게 산성식품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다하게 잡으면은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과량의 곡류나 섬유질. 그래서 넘기면, 네. 칼슘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필요한 칼슘을
뼈에서 빼내서 사용해가지고 골다공증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요거 제목만 보고 넘어가고요. 여기서 제가 여기까지 이 공유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끝내고 공유 중지.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칼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먹어야 될 것들 또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오늘의 제품을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강의를 듣고 또 제품을 또 애용하시거나 또 나는 이거를 먹고 효과를 봤다라고 또 나는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스피치 하실 분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먼저 얘기를 하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의 진 하겠습니다. 네. 남의 진. 주경욱 사장님, 그 다음에 하세요. 먼저 하세요. 네. 칼슘은 뭐 저희 가족들 모두 잘 먹고 있고요. 특히 우리 주은이도 원래 추어블 칼슘 먹고 있다가 올해부터 이 칼마디로 바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알이 작다 보니까 너무 편해하더라고요. 추어블 칼슘은 또 씹어야 되고 이에 끼고 막 엄청 먹일 때마다 먹기 싫어하고 도망갔는데 이 칼마디로 바꾸고 나서는 주은이가 먹기 싫다고 안 하고 정말 꿀떡꿀떡 잘 삼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주은이도 혈액 그 검사를 했어요. 했는데 비타민 D도 너무 100%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도 얼마 전에 혈액 검사를 했는데 비타민 D도 요즘은 어딜 가나 비타민 D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혈액 검사할 때 비타민 D 검사를 꼭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랑 주은이는 다 100%로 너무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칼슘이 무릎 아프신 분 골다공증이신 분뿐만 아니라 무릎 아프신 분, 그러니까 무릎 아프신 분 보면 우리가 주로 MSM이랑 오메가3, 왜냐면 오메가3가 항염작용을 하니까 MSM이랑 오메가3를 주로 많이 이제 권유를 하시는데요. MSM, 오메가3 먹어도 아프다 하시는 분한테 이 칼슘을 같이 드실 수 있도록 권유를 했더니 같이 드시더니 진짜 무릎이 안 아프시다고 엄청 막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칼슘이 부족해도 무릎이 아플 수 있다라는 또 말도 있고, 또 우리 애터미 칼슘에는 무릎에 좋은 뭐 우슬초라든가 다양한 부활료가 들어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릎 아프신 분들께도 애터미 칼마디 너무 좋다. 같이 권하시면 MSM뿐만 아니라 같이 권했을 때 업셀링 할수 있는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경호 선생님 바로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다리 부러진 사람 아닙니까? 아, 그쵸. 다리가 제가 골절이 되고 나서 제가 골다공증은 아니고 거의 골다공증 거의 비스크리하게 갔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제가 사실은 그거 부러지지 않았다면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부러진 후에 골절된 후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경계선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이너스 몇이라고 얘기했는지 지금 까먹었는데 그래서 그때 아 이게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부러졌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진짜. 부러지기 전에는 모르는 게 지금 골다공증이거든요. 근데 제가 또 퇴원할 때쯤 퇴원하고 나서 꾸준히 그 이후에 제가 그 칼마디를 먹었잖아요. 우리 거.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검사를 하시면서 단단히 붙었는데요. 아유, 처방해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단히 붙었네. 이렇게 하셔서
제가 그때, 아, 의사 선생님, 제가 뭐 하고 있는 줄 아시죠? 그랬더니, 아, 예. 그러더니, 예, 그거 계속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효과 좀 보셨나 보네요. 이러고 얘기하셨거든요.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꾸준히 먹고 있는데, 제가 딴 거는 뭐 이렇게 조금 아까, 얼른 뭘 하나를 이렇게 캡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저도 공유할 수 있나요? 그죠? 하나 해볼게요. 뭐냐면요. 하면 여기 캡처를 해놨습니다. 제가 최근 항목에 여기 있는데 요거지요, 요거. 요거 보이나요? 예, 살짝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딱 지어놨지. 어디 거라는 거잘 보. 아, 근데 보이네요. 자, 요게 360정이 들었는데요. 무려 하루에 네 알을 먹으라고 돼 있어요. 두 알씩 두 번. 11만 6천 원이라고 돼 있는데, 보니까 3개월분이네요. 그런데, 여기 써 있죠? 제가 이렇게 한 거. 1일 2회, 그죠? 두 정씩. 이렇게 써 있네요. 그죠? 얼른 나가볼게요. 타제품입니다. 타제품.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 우리 제품은 해족하심이 들었어.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제가, 아니, 어디는 안 들었답니까? 한번 비교해봅시다. 그리고 한번 봤더니 어이급사예요. 오히려 우리 게더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품 가격 다들 아시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아,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른 그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품을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만 살짝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진짜 엄청 좋아요. 그리고 제가 또 옛날에 MBC에서 이런 특집 방송이 있었어요. 전라도 어느 시골인데요. 거기 이제 연세 드신 분만 사시는 거예요. 그분을 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가서 이제 계속, 취재를 한 거예요. 가서 찍고 또 오시고 찍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곳에서 어느 할머니가 엄청 건강하셨는데, 넘어지셨어요. 그 나락을 털다가, 콩 같은 거 털다가, 확 넘어지셨는데 엉덩이로 딱 깔고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골반 뼈가 이제 부러지셨는데 엄청 건강하셨던 분인데 바로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을 하셨거든요. 깨어나고서 조금 있으니까 눈에 자꾸 먼지 같은 게 보인다, 날파리가 돌아다닌다 하시면서 진짜 한달 내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은요, 진짜 이 골반 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짜 넘어지실 때 나는 손으로 짚어서 손 골절되는 것보다 차라리 엉덩이로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젊었을 때, 20대, 30대 얘기고요. 조금 50대 넘으신 분은 엉덩이로 화장실 같은 데서 넘어지시면 사망하고 직결됩니다. 굉장히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 제품 꼭 드셔야 됩니다. 칼슘 드시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피부에 관심이 많잖아요. 선크림으로 다 도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비타민 D 흡수율이 떨어지잖아요. 손바닥을 이렇게 펴고 20분 동안 햇빛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꼭이 칼슘 복용하셔야 됩니다. 추천! 우리 제품을 먹어야 됩니다. 헛돈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씹어서 우리 제품을 예, 애용해야 된다고 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 분들 골반이 나가면서 이제 사망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좀 많이 예,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넘어졌는데 또 골반이나 이런 엉덩이뼈 쪽에 예, 부러지시면서 또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여성분들이면 되게 그 넘어지실 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조심하셔야 되고 여성분들은 또 특히나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생리 구조에 때문에 또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시니까 예,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또 하실 분 계실까요? 저요. 네. 네,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지은입니다. 오늘 김은성 사장님께서 칼슘을 얘기해 주셨는데, 뼈에 부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튼튼하니까 굳이 먹지
먹지 않아도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근데 그 전부터 제가 칼슘 강의를 들을 때마다 경각심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30대 초반까지가 되게 그 칼슘 그 뼈에 대해서는 수치가 최고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때 그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골다공증도 무시할 수 없고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엄청 이른 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늦지 않으려고 챙겨 먹고 있고 그리고 또 다이어트에도 그냥 단순히 뼈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저는 다이어트 할때 칼슘을 꼭 챙겨 먹으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칼슘이 충분히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다이어트 하면은 칼슘이 이렇게 섭취량이 줄다 보니까 칼슘도 부족해질 수가 있는데 부족해졌을 때 우리 몸에서는 체지방이 늘어나고 허리둘레가 늘어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늘어난대요. 그래서 칼슘을 섭취량을 늘려야지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그래서 체지방이 안 줄어요 하는 분들은 오히려 칼슘 섭취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도 다이어트 하면서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칼슘의 역할이 그냥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 지방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지방 대사를 촉진시켜서 지방이 체내에 덜 쌓이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게 바로 그게 칼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칼슘 섭취에 위해서 꼭 부족하지 않게 챙겨 드시는 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뼈 건강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주셔서 다이어트 할때 칼슘이 빠져나가는데 칼슘 보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갑자기 또,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칼마디 제품을 제가 애용하지는 않아봤는데, 사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좀 되면은 칼마디를 사서 저는 칼슘을 먹고 있거든요. 애터미 칼슘을 먹고 있는데 칼마디도 같이 해서 겸해서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해주실 분 계실까요?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양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네. 박현경입니다. 제가 이석증이 한동안 되게 심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애터미를 시작할 때쯤 이제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남국장님이 칼슘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석증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마그네슘이 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피곤하고 이러면 눈떨림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제품을 먹고 난 이후부터는 눈떨림 증상도 확연히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제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손가락 마디가 아프기 시작되더라고요. 40대가 넘어가니까. 그런 면에서도 칼슘을 꼬박꼬박 챙겨 먹기 시작했을 때그 통증도 진짜 없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제 TV에도 한번 나왔는데 비타민 D를 우리가 밖에서 그 햇볕으로 흡수를 하려면 저같이 까만 사람은 까만 피부에는 또잘 흡수가 안 된대요. 그래서 하얀 부분, 이런 손바닥이나 이런 하얀 부분을 그것도 오래 쬐고 있어야 흡수가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자외선에 대한 위험이 되게 크니까 먹는 제품으로 우리가 모두 이 칼마디 하나로 혜택 보는 게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들고 크로스셀링으로 그때 언젠가 그 원데인가 어디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너 콜라겐을 칼슘하고 같이 먹으면 그게 본드 작용을 해서 더 단단하게 그걸 만들어준다고 한번 그런 내용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뼈마디가 아프고 이럴 때 그렇게 이용을 해서 이너 콜라겐을 같이 먹었더니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크로스 셀링으로 해서 같이 판매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또 이석증이랑 또,
그 고통을 받고 계셨는데 이석증이 또 많게 되시는 그런 효과까지 말씀해 주셔서 또 겪고 계신 분들한테 많이 추천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너콜라겐까지 해서 또 같이 곁들이면 좋다라고 꿀팁을 주셨는데 네, 이너콜라겐도 한번 사서 먹어보겠습니다. 네. 더 한마디 아, 하면 더안 그러면 될까요? 더 한마디 더 하면 네, 안 될까요? 말씀하세요. 아, 제가 여기 얼른 저기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게 칼슘이 부족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증상이 있다네요. 1번, 치주 질환이 자주 생긴다. 2번, 근육 경련. 이거 전데요, 요즘.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 집중력 저하, 무기력한 피로감. 이렇게 오는 거고요. 칼슘 부족 시 수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으면서요. 칼슘 부족 시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형성이 저하된대요. 그래서,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숙면을 취하려면 또 칼슘이 부족하면 또안 되겠네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오늘 미팅은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은 네, 음소거 다 해제해 주시고요. 사원 마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네, 사원 준비. 야. 자, 사원 시작. 영혼을 솔직히 여기며 생각을 중요하다. 믿음에 맞아, 임하며 선의의 신을 맞아, 맞아. 찾는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